아, 반갑습니다. 탑 연합 원데이 세미나 진행을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시간은요 한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진행을 사운드창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사운드창을 하시겠습니다. 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오늘 먼저 1강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와 제품 강의를 해 주실 분인데요, 애터미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애터미의 내비게이터 안석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터미의 내비게이터 샤론 오즈마스터 안석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가정의 달께서 뭐죠? 부모님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잘안 보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네. 가정의 달, 오늘 아침에 예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세 가지 금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죠? 예, 지금 또. 황금, 또. 소금. 네, 이러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드님이 이제 아들이 출근을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현금, 지금, 송금. 아, 네. 부모님들한테 송금 좀 많이 좀 하셨나요? 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었고요. 네, 레스토랑 운영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지금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레스토랑을 그만두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 전에 레스토랑 폐업을 하고 애터미를 과감하게 전업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 좀 같이 즐겨서 좀 같이 사업 설명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사장님들 저랑 좀 같이 호흡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긍정으로 고개도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면 사업에 굉장히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예, 지금 끄덕거리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잘안 하시는 분들인가?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할 건데, 일단 불좀 한번 꺼주실래요? 자, 한번 불좀 꺼주시고, 모두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자, 여기 소리를 좀 많이 좀 키워주시고요. 자, 이 로봇가 댄스를 출 건데, 우리 사장님들도 같이 춤을 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렛츠고. 잘하셔야 돼요. 네.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애터미 사업을 잘하려면, 네. 자, 얼굴도 뻔뻔해져야 되는데, 몸도 뻔뻔해져야 되고. 자, 음악 소리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신 거죠? 앞으로 초대할까요? 오늘 춤 안 추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죠? 처음 오셨죠? 자, 이 로봇은 핸들 로봇이에요. 자, 마지막 더 강렬하게. 자, 30초만. 30초만. 네, 좋아. 자, 스탑미니. 앉아주시겠어요? 아, 계속하면 안 되냐고요? 아, 더 나와요, 뒤에 좀 더. 네. 아, 이거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아, 되는 건가요, 저는? 돼요? 아, 네. 아, 좀 잘생긴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이 로봇하고 함께 댄스를 추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 댄스를 추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난다? 네. 네? 아,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한다. 어, 예. 그, 역시 사람들이 다 다르네요.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 보면.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로봇이 원래 이족보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로봇이 이족보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댄스까지 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댄스, 그 로봇이 산업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까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자리는 안전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로봇을 그 협업 로봇에서 사람하고 그 로봇하고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그 로봇으로 인해서 군인들 아니면 그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그 촬영이라든가 뭐 등등의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그런 로봇들이 아마 산업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또 시대가 바뀌면서 자 여기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사라졌어 뭐 사라졌어 이 정도는 하는데 제가 대충 뽑아본 거거든요. 대충 뽑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무엇이 또 같이 사라지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옆에서 생활하던 생활 습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비디오 빌려다가 많이 보셨었죠. 네. 또 열심히 공부한다고 백과사전 사다놓고 이렇게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마 추억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많이 우리 사장님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캠핑을 가면 마이마이 들고 가서 같이 즐겼던 그런 추억들도 같이 사라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추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거는 많은 직업군들이 연결된 직업군들이 거기에 또 다른 그런 부품 그런 제조회사들이 직업군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견만리에서 웬만한 직업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 보면서 이 그 회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단계를 나눠지면서 30세까지는 잠깐만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60세까지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건데, 낀 세대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뭐 386세대, X세대, M세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낀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85%가 노후 준비를 못 한다라고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낀 세대는 이386세대하고 MZ세대, 자, 여기에 1980년대부터 2004년 출생자까지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낀 세대. 아, 대충 그냥 한 40대에서 5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50대가 넘어가시고 60대 되신 분들도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도대체 가난해지는가 이런 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그냥 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런 물가가, 새우깡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자, 세금, 연금, 부채,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대부분 또 가난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넘겼더니, 네, 죄송해요. 아, 졸지 마시라고. 네. 졸으면 제 탓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예.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것도 문제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태어난 것도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 이 경유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 5월 달에 한 1250원대 이 정도에서 지금 1900원대 하면서 지금 경유값이 2000원이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경유에 대한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그 직업군들 다 어려워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밑에 이런 시멘트, 철강, 자, 뭐 사료, 뭐그 음식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가들이 상승을 하면서 가정에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되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요 표가 뭔지 아세요? 요 표가? 네,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 역시. 네, 코인. 자, 이게 국산 코인 루나 하루 사이에 97% 폭락해가지고, 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코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K 코인이 여기 내용인데, K 코인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 그 저도 분석을 해서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제가 회사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끝이다. 이제 하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끝이다. 빼라. 근데 안뺀 거예요. 그게 한 6,000원대였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또한 4,000원인 거야. 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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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2,000원 했는데 또안뺀 거야. 1,000원대 지금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이 됐네 벌써. 재작년에 또 어디 코인 회사에서 저한테 좀 투자를 한번 해라 그랬는데, 그때 가격이 24만 원이었어요, 코인 가격이. 그런데 이분이 계속 매일 정보를 보내줘요. 그럼 저도 한번 가격들을 한번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또 시간이 지났어요. 4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2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만 5천 원대. 거기서 또 정지돼서 또 올랐다 떨어졌다 3만 원대에 갔다가, 이러면서 올해 10만 원까지 간다고 한그 코인이, 그것도 굉장히 랭킹에 있는 그런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코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오늘 아침에 만 얼마. 그럼 제가 그 당시에 1억 원어치를 내가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그죠. 1,000만 원도 안 남은 거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도대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아, 바로 요 애터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애터미가 진짜 나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탈출할 수 있고
내가 과연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인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키워드들이 이거 있는데 이걸 다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을 말씀드리고 그 보상 플랜이나 또 그 기회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사실은 사업설명이 다 나왔던 내용이라 뭐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왔으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면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제가 한번 쭉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애터미는 네트워크 회사 형태의 유통회사예요. 매출의 35%를 소비자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하는. 자,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매출의 35%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회사는 어디밖에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 예.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거죠? 다시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찾아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찾아서. 자, 그래서 애터미가 그런 회사인지 한번 찾아보시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회사. 자, 애터미가 규모가 작으면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의 규모는 이미 거대한 플랫폼 회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대상 수상했고요.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인 GPTW, 자, 여기 그, 뭐죠? 잡지? 포춘지, 포브스지? 자, 그런 거에서 선정하는 그런 기관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기업 중 일하고 싶은 기업 5위 수상. 그 다음에 한국 본사가 한국 건축가협회 건축상 수상했고요. 자, 국내에 애터미의 5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자몰, 자, 홍삼당, 오롯공장, 실로아토, 레버리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아마 건설 쪽에 관련된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애터미의 그냥 유통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애터미가 확장되면서 사업을 범위를 키워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합작 회사가 있는데 그 옌타이 콜마의 옌타이 공장, 그 다음에 디오텍 옌타이 공장, 그 다음에 대만 마스크 공장, 이 회사가 애터미가 합작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국내 매출은 2조 2천억 달성했고요. 그 올해에는 아마 그 2조 한 8천억?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2021년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억 불 수출탑 달성을 했는데, 이 3억 불 수출탑을 몇 개,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몇 개 회사가 3억 불 이상 수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23개의 기업이, 네, 3억 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법인 23개 국가가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정업계 매출 국내 1위. 자, 동정업계 회원수. 자, 요거는 최대 번수 국내에 2021년 360 몇만 명, 요렇게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인데 360만 명이라는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저기 미국 회사의 아메이 회사가 지금 한 110만 명 정도. 근데 애터미가 360만 명. 도대체 애터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회원들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자, 이것도 우리 스폰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나왔었죠. 글로벌 그 동정업계 매출이 애터미가 10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10위권에 들어갔다. 이게 11위만 돼도 벌써 그 리스트 10위, 다른 회사에서도 10위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딱 10위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애터미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박한길 회장님이 그 이게 철저한 고객 중심 경영,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고객 중심 경영 때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객 중심 경영이 무엇이고 고객 중심 고객이 누군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그 고객, 애터미 소비자, 사업자, 회사 직원, 협력사, 모든 국민,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요건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 모든 고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모임은 너무나 잘 아셔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한 번만 살짝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중명품, 화장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 설명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애터미가 그 대중명품으로 그 트리플 크라운 상을 다 받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유심히 보실 것은 자, NFP 인증상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공공기관에서 20% 의무 구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업계에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네,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이 NFP 인증상을 받았고 애터미의 세계 여기서 또 보시면 세종 특허상 13만 개 중에서 대상 이러면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저한테도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응원 좀. 네. 네. 아, 좋아요. 자, 우소리가 조금 작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뭐 마음에 들으시면 한번 다시 우하든가.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고객 중심 경영을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갈 거고요. 자, 일단 고객 중심 경영 사례로 해모임을 보시면 이렇게 양을 늘려주는 회사. 자, 그리고 포인트도 늘려주는 회사. 자, 양을 늘려주는 회사. 자, 이런 폼클렌징, 그 다음에 치약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 양을 늘려줬었잖아요. 자, 그리고 간장을 900ml에서 1000ml로 늘려주는 그런 회사.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한번 보시죠.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양을 자꾸 늘려주게 되면 우리 사업자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양을 늘려주면? 소비자 쪽으로 도움이 되나요? 사업자 쪽으로 도움이 되나요? 아유, 둘 다 되죠.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글로벌 A사 자, 애터미는 애터지게 돈이 안 되고 아메이는 아무리 돈이 해도 안 되고 허벌라이프는 허벌나게 해도 안 되고 뉴스킨은 누가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애터미 칫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얼마 남아? 매출의 35% 수당 공유를 하면 얼마 남지?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4000원짜리 칫솔로 가지고 하게 되면 1350원 정도 남아. 애터미는 애터지게 돈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칫솔이 4,000원짜리를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판매할 수 있지만 수익은 바로 남을 수 있지만 앞으로 나한테 그분들의 소비자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반대로 애터미에서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양을 점점 늘려주게 되면 나한테 소비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자, 결국에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희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절대 품질에 대한 거를 제가 절대 가격에 대한 거를 그 소비자원에서 그 홍삼을 비교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그냥 몇 가지만 적어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풍기 인삼 농협에서 여기 그 진세놀사이드 함량이 4.5짜리. 그런데 가격이 5만 원. 자, 이거를 20ml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22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진세 여기 대상에서 만들어낸 거 15ml짜리가 49,000원. 자, 요거를 애터미 20ml로 환산하면 65,000원. 자, 그다음에 여기 농협 홍삼에서 만들어진 게 자, 55,000원짜리인데 6ml죠. 요거를 20ml로 환산하면 183,000원. 자, 홍삼 가득 고려 인삼. 자, 6ml짜리를 22,900원에 20ml로 환산하면 76,000원 정도. 애터미 제품이 함량이 높은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금 다른 제품들 다 비교해 보면 다 역시 애터미가 최저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소비자원에 들어가셔서 한 번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안 지웠나? 제가 아까 지웠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자, 가격이 네, 이렇게 전부 다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루테인도 소비자원에서 제가 그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 소비자원에 들어가 보면 자, 우리 사장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루테인 함량이 너무 높거나 이러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네요. 그래서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냐면 1일 섭취량이 10ml에서 20ml 정도를 1일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루테인 하루에 두 알씩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여기 19.7, 이게 그 조사를 했을 때 19.7인데 아마 여기 루테인 말고 이제 다른 성분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함량이 거의 20에 가까운 기준치에 다른 데보다 좀 높죠. 예, 네, 이렇게 높아요. 자, 그리고 가격 측면으로 보시면 또 어떻게 되냐면 가격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요거를 한 표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이 자 애터미보다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함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애터미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 애터미의 매출보다 높은 회사는 당연히 금액이 높겠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보다 함량이 작은데 금액은 더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 평가원에서 보시면 이제 그 유산균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도 비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원료로 가지고 그 가격이 그 보장균수 그 투입균수 이렇게 해서 실험한 것들이 한 240억대 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중명품 이렇게 하나 보시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 이거 껌 애터미에서 정말 많이 제가 전달하는 그런 제품인데 아, 요게 여기 보시면 마트에서 보시면 잘 화면이 잘 보이시지가 않잖아요. 애터미 자일리토라고 그 마트에서 파는 자일리토를 아,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자일리토 껌이 3,480원에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용 중량이 얼마냐? 87g. 근데 애터미는 100g. 자, 자일리톨 함량이 몇 퍼센트냐? 60%. 애터미 자일리톨 함량이 몇 퍼센트? 70.2%. 양도 많아. 함량도 높아. 가격은 싸. 대중명품 맞나요? 네, 대중명품 맞죠. 그 소비자들에게 그 이득을 주는 고객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3대 문화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 고객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가 좀 더워서 좀 벗을게요. 단어가 벗으니까 좀 이상하네. 자, 원칙 중심의 문화 이 사례를 보면 아까도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자, 애터미가 유통 혁신 대상, 애터미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아니라 유통 혁신 대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요?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여부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혁신 대상을 받은 거죠. 자, 또 하나는 CCM 인증을 받은 거죠. 아까도 저 소비자원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들 검색해보고 그랬지만 애터미 제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네. 자,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것으로 CCM 인증을 받았다. 자, 이 CCM 인증 받은 기업들이 몇 개나 되죠? 네, 한 182개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거를 다 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통업계,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받았다라는 거. 자, 특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인데요. 자, 나눔의 문화를 이거를 잘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그 애터미가 지금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컴패션에 이제 그 여기다가 60억 이제 해마다 이렇게 기부액을 매해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그 $1,000,000를 기부를 했잖아요. 그럼 $1,000,000를 기부를 했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를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 애터미가 $1,000,000 기부했다, 뭐 100억 기부했다 이러면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둘 중에 하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해서 엄청 많은 거죠? 예? 엄청 많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자, 한번 볼게요.
자, 애터미가 자, 매출이 1조라는 그 매출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 봐요. 자, 실제로 지금 해외 매출까지 2조 2천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1조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격은 매출의 35%를 공유를 해 줘야 되죠. 저희 소비자들한테 나눠 줘야 되죠. 자, 그러면 35%면 3,500억이에요. 자, 3,500억. 자, 그러면은 애터미는 유통회사니까 제조사가 있겠죠? 그럼 제조 원가가 있겠죠? 자, 제조 원가 비율 46% 뭐 47% 하는데 그냥 퉁쳐서 그냥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자, 5,000억. 그러면 지금 1,500억이 남았죠? 자, 1,500억이 남았는데 지금 애터미 판매 관리비가 얼마래요? 예? 아, 그거는 이제 택배비가 3%고요. 맞추셨어요? 또 뭐 11.6%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회사에서 보니까 조금 더 높긴 하던데. 자, 어쨌든 그냥 이것도 그냥 퉁 잘라가지고 그냥 10%만 또 낮출게요. 더 많이 판매관리비가 들어갔지만. 자, 그러면 1조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 1,000억. 자, 1,500억에서 1,000억 뺐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여기서 기부 만약에 100억 했어요. 많이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많이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 단일 기부금 역대 최대 매출 대비 기부금 순위 업계 매디 1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현장에 그 콜드컨택이나 이런 사업 설명하다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터미 가족 일가가 다 가져간다. 그죠? 다 가져가요? 그리고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가지고 또 저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아자몰이라든가 뭐 또 지금 뭐 APP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분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다음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9년부터 시작이래 2021년까지 자, 누적 기부액이 573억을 기부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동반성장의 문화를 보시면, 자, 동반성장의 문화를 보시면, 애터미는 그 협력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칭한다고요? 합력사라고 칭한다. 이렇게 합력사. 자, 그래서 합력사 그 애터미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애터미의 합력사 있죠? 그럼 이 합력사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일품 일사 정책. 아,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터미의 최고 정책이 일품 일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납품은 일주일에 100% 현금 결제. 그 다음에 생산라인 시설 투자 지원 자금. 자, 이거 칫솔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면 애터미 박현길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협상 능력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그 몰드 6개 생산 그 칫솔을 6개씩 생산하던 거를 12개로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자재 구매, 선지급, 그 다음에 피해 복구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해가 이 새롬식품에 대해 그 화제가 났었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와 7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매출적으로도 150억에서 한 250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함께 일하는 식구들도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의 구성원 중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애터미에서 지향하고 있는 나눔, 소외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 문화가 아마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낙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덤이 그 직원들이 전자를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었죠. 그래서 공장을 정비를 하고 새로 공장을 설비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 라인을 저희가 새로 갖추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보답을 못해드리고 이제 라면 증량을 한 20% 늘려서 만들어진 컵라면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건 한 1년 동안 제품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같았으면은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에서 1년 동안을 기다려주셨고 회원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1년 동안 기다려주신 대통령 회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 감동의 목소리가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전해지셨나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애터미는 유통회사잖아요. 자, 유통회사고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은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라 고객 감동, 고객 성공을 목표로 하시고 계신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애터미는 유통회사면 이 라면 공장이가 화제가 났어. 그러면 다른 라면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라면을 다른 데를 런칭을 해서 제품을 팔면 애터미가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근데 굳이 이 회사를 1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줄 일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은 나는 내가 제조회사 대표고 아니 그 유통회사 대표고 이런 거래처가 화제가 났으면 나 1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 회사 지원해 주겠다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아니 애터미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네, 우리 부문장님, 구미연 부문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역시 인품 짱이세요. 얼굴도 짱이시고 마음도 짱이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잖아요. 네. 아, 네. 아이고 까먹었어요. 자, 어쨌든 애터미가 유통회사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회사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일품일사의 원칙을 지키겠다. 나랑 한번 맺은 인연은 네가 잘못을 안 하면 나 끝까지 가줄게. 동반 성장의 문화를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 하나만 그럴까요?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그럴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애터미의 합력사들을 통해서 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 맥널티 그런 회사가 100% 성장을 했고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콜마 B&H 같은 경우 해모에임 1년에 그 약 1,700억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닥에 상장돼서 기업 가치 1조 그때 받았다라고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디오테 코리아. 자, 매 해마다 자, 이 회사 매 해마다 100%씩 생산량이 갱신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칫솔. 자, 애터미 기능성 칫솔이죠. 네. 자, 그다음에 홍삼단. 그 한 개 수출에서 9개 수출이 늘어나고 20억대에서 50억대로 이렇게 계속 그 생산량도 증가하고 수출도 이렇게 증가하고 자, 많은 그런 뭐 진성 기업 뭐 등등등등의 많은 기업들이 애터미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애터미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합력사도 성장하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성장하고 계신가요? 네,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환경 친환경 들어가시기 전에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애터미 소비자들한테는 품질이 좋은 거를 가격을 저렴하게. 그다음에 반품도 일반 유통에서는 뭐 일주일 안에 안 갖다 주면 뭐 잘 반품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3개월 내에 반품 제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애터미 사업자에 대한 거는 아마 보상 플랜 시간에 그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회사 직원들도 고객이다라고 해서 아까 영상이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가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진입했는데 무슨 상 받았다고요? 대상 받았다고, 대상. 자, 그런데 제가 여기 회사 직원들한테 도경희 대표님이 그 우리 애터미 행복센터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그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리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고객 중심으로 해줘라. 회사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칙만 지키지, 원칙에서 벗어나, 크게 벗어나지가 않으면 해줘라. 그래서 제가 드라이기가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찌해서 그 이제 고객이 잘못 사용해서 한 거긴 한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반품 요청을 했어요. 혹시나 해고. 근데 그냥 받아주셨어요. 대박 아니에요? 혹시 이런 기업 있나요? 자, 직원들한테도 저희 소비자들한테도 사업자들한테도 그 고객 감동을 주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합력사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 맨 마지막에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저희가 나눔의 문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애터미랑 연관된 데가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적 그런 그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 자, 요즘에 ESG 이렇게 아주 뭐 에너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애터미도 발맞춰서 빠르게 같이 환경에 대해서 발맞춰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자, 여기 종이 그 포장지 박스 이게 오면 여기 보면 완충지가 종이로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비닐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이로 가지고 완충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라벨도 지금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심층수에 요 라벨이 없는 심층수가 나와도 우리 사장님들 문제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코 자, 이 사탕수수로 만든 비닐. 예. 이거 저기 애터미 그 지퍼백 같은 거 사용 아직 안 하시는 분. 다 사용하시죠? 다들 사업자분들만 오셨나 본데. 신규자 아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서 박한길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구는 빌려 쓰는 것이다. 예. 다들 근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빌려 쓰는 것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친환경 박스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때 그 방송에 나왔었죠. 자, 플라스틱 사용량을 230톤 가량 감축을 했고 자,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를 절감 목표를 지금 애터미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소재를 유리나 종이 등으로 변경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폼클렌저 같은 경우도 튜브나 이런 데 하지 않고 아마 비누 계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중 용기를 그 단용기로 리뉴얼하는 친환경 영역을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용기도 수거해서 본사로 보내주면 거기서 또 쿠폰 이렇게 발행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다시 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대나무 칫솔 MOU를 체결을 했어요.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로 최대한 대로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친환경 정책을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애터미 소비자들한테 양을 늘려주는 회사 보셨어요? 간장 양을 늘려주고 치약 양을 늘려주고 해모임 양을 늘려주고 자, 양을 늘려주는 회사 보신 분? 다른 회사에서? 없어요? 있는데? 질소. 네. 네, 질소 올려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 네, 이따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한테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놀다가 지치면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 자, 합력사에다가 그 화재가 났는데 피해 복구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그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눔에 실천하면서 업계 최다 기부액,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애터미죠. 자, 애터미가 이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 같이 파트너가 돼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애터미가 소비자 경영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 중심 잘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합력사와 동반 성장, 자 이런 회사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기회에서부터는 우리 다음 강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 소개와 제품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네, 오늘도 열정 강의 해주신 우리 안섭재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터미 회사가 역시 정말 남다르고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소득도 된다고 하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플랜을 또 강의를 해주실 아주 멋진 강사님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애터미에서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문사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론 로드마스터 문사현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 그러시구나. 아, 제가 오늘 강사로서는 처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 저도 이제 애터미 정보를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앉았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여기 다단계 좋아서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예. 근데, 저는 정말 그 다단계를 예전에 좀 해봤었거든요. A사 있잖아요. 제가 97년도인 것 같아요. 그 초창기 때. 무점포, 무자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아,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했는데요. 예, 거기서 성공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때는 제가 일식 요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게를 좀 차려가지고 나도 정말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횟집이 생기면서 일식집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내가 평생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이렇게 고민 물어보다가 아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운전이다 이렇게 해서 대형차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 한 번씩 이제 집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일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모든 게 이제 앱으로 오잖아요. 예전에는 그 중간 그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화주들이 앱으로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격을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빈차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막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야 이것도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와중에 아 예전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 좋았는데 암에 이거 어떻게 변했나? 되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는데 그때 또 때마침 애터미가 정보가 같이 온 거예요.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대요. 그래서는 그 다단계지. 이렇게 막 다단계래요. 근데 아주 착한 다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가서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그때는 저 혼자 왔어요. 왜? 막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막 오면은 막 이렇게 얘기 들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와서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케팅을 듣고. 아마 새로 오신 분들, 다단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마케팅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단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마스크가 계속 내려오네요. 아까 우리 안석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인이 잘생겨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가끔씩 잘생기셨나 봐요. 여유가 잘생겼나 봐. 네.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그랬는데 엄청 걸쩍거려서 그냥 죄송하지만은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왜 웃으세요? 진짜요? 갑자기 또 이거 네 아무튼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 아까 밑에 했는데요 우리 안서치 국장님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뭔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요 봐보세요 물 다 먹어버렸잖아요 밑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엄청 긴장되거든요. 이렇게 제 시간에는 사실은 주무셔도 돼 피곤하신 분들은. 왜 아까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뒷시간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 감고 주무셔도 돼요. 근데 코만 골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애터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애터미를 그 첫날에 이렇게 알아봤었는지 정말 저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애터미를 통해서 또 우리 회장님이 그 전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는 지 한 3년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을 제가 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제품과 좋은 회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소득을 가져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돈 되는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사회의 특징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들은 네, 내가 사업을 하려면은 얼마만큼 물건 사야 되는 거 있죠? 경험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사야 되는 그 유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애터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들은 내 이름으로 진입, 유지를 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또 사야지만이 수당을 많이 받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리 많이 사도 수당이 안 올라와요. 내 누군가 파트너한테 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이게. 네, 거기 끄떡이신 분들은 다단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너리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A사 같은 경우는 기본이 6줄입니다. 6줄을 다 성공을 시켜야지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9줄, 12줄. 이렇게 많은 줄들을 성공을 시키면은 이 소득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소비자를 좌우로 2줄만 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맥이 아닌 사람들의 인맥이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단계, 무한누적. 다른 네트워크들은 다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끊어져 있는데 저희는 단계가 위로 끊어져 있어요. 위로. 밑으로는 모든 걸 다 인정해 주지만 상한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도 이제 조만간 인폐열되시고 하시면은 더 이상 소득을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이나 10년 전에 하신 분이나 앞으로 10년 후에 하실 분도 내가 가져갈 소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마케팅. 다른 뭐 A사라든지 다른 글로벌 회사들 다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는 각 나라마다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맥이 외국에 없으면은 내 파트너에 아무리 좋은 그 외국인이 있더라도 그분은 그 나라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코드를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진행하거든요. 그럼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져 있는데 관계가 전혀 없죠. 근데 애터미는 원서브 글로벌로 바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PV를 100% 다 인정해 준다. 네, 보니까 눈빛들이 놀란 눈빛이 아니네요. 이런 거 들으면 정말로 눈이 번뜩 뜨야 돼요. 이거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상한선이 있는데요. 저희는 상한선 5천만 PV 네 이게 상한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이나 앞으로 늦게 시작하신 분이나 다 똑같이 만난다는 거고요. 저희는 수당이 이렇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이 있는데요. 교육수당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신 분들,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 몫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수당 발생 조건은요. 내 개인 PV로 30만 PV가 되면은 수당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 PV는 절대 안 없어져요. 이 PV는. 그리고 저희는 좌측과
우측에 PB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일 정산을 합니다. 하루하루 정산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하루하루에 30만 PB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모아서 맞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저희는 월 마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0만 PB가 되면은 점수는 15점으로 들으면서 지금은 한 6만 원 정도의 이렇게 소득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벌써부터 목타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막 우셔도 괜찮아요. 네. 아, 저도 이제 첫 번째 그 수당 받을 때, 아, 저 혼자이기 때문에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7만 원 정도의 그 소득을 받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 회원들도 계속 늘죠. 회원도 늘고 또 제품이 떨어지면은 또 애템에서 재구매가 또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신제품, 요즘에 신제품 계속 쏟아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70만이 맞는 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 240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7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5천만 PB, 예,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초창기 했던 분들은 하루에 한쪽에 막 10억씩 뜨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네, 5천만만 인정해주고 9억 5천은 다시 M분의 1로 해서 다시 시작하신 분들께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하우 상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0만하고 600만하고 몇 배 차이 나요, PB가? 20배요. 여기 대부분 보니까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네, 보니까. 목소리가 한 분밖에 안 들려. 네, 20배입니다. 네, 2, 3은 여기 20배인데요. 점수를 한번 봐보세요. 15점과 150점. 점수는 10배죠. 네. 다른 네트워크들은 20배면 당연히 20배를 줘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 되신 분들은 이제 돈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박하게 이렇게 준다는 거고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에게 많은 PB를 줘서 소득을 빨리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PB와 2천만 PB는 3천만 PB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꼴랑 네, 50점. 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신 분도 있는데 가끔씩 저를 째려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나 떨려 막 겁나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눈을 감아주시는 게 좋아. 아니면 여기를 쳐다보세요. 막 하면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저쪽이 아우 막 네. 이거 후원수당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수당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직급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직급을 1일부터 15일까지 네. 한 달에 두 번씩이에요. 16일, 말일. 내 본인 PB가 30만 PB가 되면은 수당 받을 자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름 동안이에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한번 후원 수당을 받은 걸 다 한번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네, 다 됐는데 이 보름 동안에 이쪽에 250만 PB, 250만 PB가 되면은요.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 네, 판매사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보너스 개념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요즘에 한 45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250만 안에, 여기 30만이 몇 번 정도 들어있어요? 8번 들어있죠? 네, 지금 조금 목소리가 커진 것 같네요. 네, 8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이렇게 6만 원 정도 하면 6, 8에 48 해서 한 요즘에 한 후원수당이 한 4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름에 우리가 한 90만 원 정도.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가 되면은 다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한 200 정도의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되셨죠? 판매사. 지금부터는 너무 쉬워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애우주려고 하기도 안 외워져요. 근데 우리 애팀은 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판매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 파트너를 판매사를 만드는 겁니다. 제 직급을. 그러면은 한 직급씩 올라가는데요. 내가 판매사다. 그러면은 내 좌우로 판매사 두 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판매사. 네. 그러면 한 직급인 예, 팀장님이 되십니다. 네. 아시겠죠? 쉽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시 팀장으로 두 분씩 좌우에. 이건 단계와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국장으로 이렇게 승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직급은 이렇게 좌우로 두 명 이상씩 네, 내 직급을 물려주면은 한 직급씩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직급 수당이 저희가 이제 10%잖아요. 네, 10%인데 거기에 이제 5%를 딱 떼어 가지고 우리 세일즈 마스터만 네, 이렇게 끼리만 이렇게 나눠 먹게 됐고요. 나머지는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되면은 저기 보이시죠? 네, 더페임과 해모임, 이브닝 케어 세트. 이게 한 20만 정도 상당의 상품이거든요. 이걸 이제 프로모션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첫 번째 한번 갈 때만 받는 그 프로모션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아까 그 제품과 그 다음에 현금 100만 원이 이렇게 저희에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샤론 로즈 마스터 하겠잖아요. 예,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또 200만 원 그리고 직계가족 여행권 두 매가 나오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딱 승급하고 다음 해에 딱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잡혀놨는데요. 뭐가 왔어요? 네,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엄청 아쉬웠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1인당 80만 원 해가지고 그 돈이 못 가니까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마스터. 네. 이제 현금이 좀 세지죠? 네. 1000만 원입니다. 아, 직계가족 이용권도 이렇게 4매가 나오게 되고요. 로얄마스터는 현금 5천만 원과 직계가족 여행권 그리고 이렇게 준대형 그리고 이제 후원 활동비도 이렇게 200만 원이 나옵니다. 아, 다음에 이제 크라운 마스터는 후원 활동비와 현금 또 3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 임페리얼 또 마지막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임페리얼 나오셨죠? 뭐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11호, 12호, 13호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달 아니면 정말 많은 속도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 임페리얼 이거 10억 지게차로 터주는 이 행사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좀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눈살이 찌푸려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배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배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행사를 왜 저렇게 하지?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본 즉 우리 회장님께서 에테미를 창업하실 때 우리 회장님도 거졌다는 거 아시죠? 네. 280만 원짜리 전부였대요. 그리고 본인이 회장 직함도 가지고 있지만은 경리도 보고 키사도 하고 창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다단계 네트워크를 이제 하면서 17명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임페리얼 되시면은 내가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저기 5만 원짜리 안 나왔을 때예요. 이걸 재봤더니 한 100kg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떠드리겠습니다. 근데 직접 드리면 못 가져가니까 지게차로 떠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템이 트렌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정말 10억 떠드는 이렇게 떠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 그 정말 10억 떠주는 그 회사 정말 광고 아닌 광고에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빨리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옛날 거네요. 보니까 이게. 아니 제가 맡은 게 40분이거든요. 40분.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석재 국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야 다행이다. 35분만 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강의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질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질문 같은 거 하면은 막 이상한 질문 나오니까 안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더라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애팀 사업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정말 우리 애팀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100년 갈 수 있을까? 이게? 근데 코로나 이게 지났는데도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매출 추이 있는 것도 다 싹 빼버렸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매출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애터미는 너무나 정말로 대단한 회사다 이런 걸 실감하게 됐고요. 혹시 우리 단장님 저기 사업설명에 들어보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예. 저는 우리 그 단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설명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호텔 사업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단계를 시작하셨을 때 그냥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3대 상속을 해준다는데 이게 100년은 최종 가야지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0년을 갈 수 있는지 그걸 꼼꼼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정말 좋은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지금 유통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애터미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누가 없다겠어요. 애사심이 대단하셔. 좋은 제품 또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제품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애터미가 콜마 비엔에이처라는 회사 있잖아요. 콜마와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는 연구를 전문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데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지금 쓰고 있지만은 화장품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래서 100년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저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유통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을 유통을 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정말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가도 우리 오너께서 회장님께서 뭔가 생각을 잘못한다면은 회사 또 순식간에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어떤 정말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말로는 뻔질하게 얘기를 하도 그런 걸 말로는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 어떤 행동들을 보시면 아는데 아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말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도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떤 그 미래 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무서워하신 분이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능력은 어때요? 이미 다 판명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터미도 지금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해왔다면은 이제는 회사도 본사도 지었고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표에 없지만은 우리 애터미 회사는 매년 4개, 5개 회사를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개국이 오픈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5년 안에 20개국을 더 오픈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요. 여기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내가 오락가락 하면서 얘기하지만은 거기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딱 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 진짜. 네, 막 웃으세요. 앞에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웃느라고. 네. 예, 물도 그러면 한 잔 먹고요. 국장님, PPT를 제대로 띄워줘야지. 이게 뭡니까? 처음 쓰는데. 세상에. 다 빼먹고 나보다 어떻게 알아? 감사합니다. 나오면 됩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아직도 10분이나 남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 회사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잖아요. 정말 싸게 팔죠? 네. 계속 웃으세요. 네. 한 얘기 또 하고 또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왜? 이건 제 책임이 아니고 이 PPT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은 내가 거기에 맞게끔 다 준비를 야, 봐요. 얼마나 열심히 적어 왔어요, 준비를. 네, 그죠? 근데 다 빼먹었어, 세상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민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런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한다겠어요? 네. 우리 제품이 딱 들어오면은 팔리기 전에 창고에만 들어오면은 일주일 안에 현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못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애터미가 약속을 지키고 아까 우리가 그 라면 그거 보셨잖아요. 정말 감동했어요. 그때 저는 막 짜증났거든. 사실은 라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불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무이자로 네, 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또 정말 또 거긴 또 감사해가지고 양까지 또 늘려줬잖아요. 네. 이런 좋은 회사 보셨습니까? 네. 못 봤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빨리 끝내면은 이 다음에 우리 성공의 길 하시는 우리 총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 채워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 저는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PPT를 정말로 짜임새끼 해가지고 네. 네. 다시 또 서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명강사는 짧게 한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사연 강사님의 강의 시간이 정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명강사는 짧고 굵게. 네, 마케팅이 완전히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문사연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즐거운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즐거우셨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분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에서 멋지게 성공하신 분이죠. 네, 어떻게 또 성공을 했는지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스토리가 궁금하죠. 네, 멋진 성공을 하신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근데 안석재 강사님 또 문상인 강사님들이 그죠? 아, 인물론을 얘기하시네. 그죠? 야, 난 어쩌라고. 난 어쩌라고. 아예 마스크 벗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벗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합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생애 아주 멋진 하나의 점을 찍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한 점이요? 임페리얼, 그죠? 임페리얼을 향하는 점을 찍는 멋진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중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할게요. 요즘에 날씨 너무 좋죠, 그죠? 아마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죠? 굉장히 말을 잘 듣는 분입니다. 네, 어쩌면은 이 중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받는 게 허전해서 그죠?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담이고요.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정말 벗고 맘 놓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2년 넘도록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했죠, 그죠? 마스크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위협받는 그 부분보다도 경제, 그죠? 우리 이제 돈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제 정말 좋은 애터미 비즈니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애터미를 좋아해서 만났겠어요? 아니었겠죠. 제가 좋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터미 처음 만났을 때 위에 저에게 정보 주신 분이 그랬어요. 사장님, 진짜 좋은 화장품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남자가 무슨 화장품에 반해가지고 애터미를 할까? 이런 이제 여성분들이 질문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할 그 무렵에 식자재 유통업을 했어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데 식자재 유통업 하면서 제 고객들에게 애터미 전달하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만두 장사나 하시지. 군만두, 찐만두 장사나 하시지. 무슨 화장품 장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애터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할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서 이 회사에서 나에게 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서 나는 평생 쓰겠다. 이렇게
마음이 와 있는 마음이 든 그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같은 사람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할 무렵에 우리 애터미가 2009년도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해예요. 그때 회사가 창업됐는데 연간 매출액이 250억. 25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조 2천억.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2조 5천억은 넉넉하게, 그죠? 그러면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오늘 계산이 안 되네. 몇 배요? 100배. 그 사이에 회사의 매출은 100배나 성장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성장한 회사를 저는 그때 봤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이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여기서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장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죠. 주변 사람이 하도 다단계니 뭐니 해가지고 대부분 다단계 하면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싫어하죠.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싫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제 통장에 후원수당 한 번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스멀스멀 뭐가 들어와요? 어쩌면 10단계가 다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찬밥 도운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센터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멋진 강사들이 강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누가 강의했을까요? 센터장님. 노종구 그 당시에 팀장님. 노종구 팀장님. 그분이 정말 화이트보드로 써가면서 3시간 반을 사업 설명했어요. 기초 사업 설명에만 3시간 반. 자, 그런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애터미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때에 초창기 때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저를 초청한 스폰서 한 사람 둘이 앉아서 들었죠. 저는 애터미를 그때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면 회사가 과연 무엇으로 생존할까? 이익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익금이. 회사가 이익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명품을 싸게 팔아버리면 뭘로 회사가 생존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바잉 파워. 그죠? 바잉 파워. 이거로 인해서 정말 회사는 아주 멀리 가겠다. 정말 멀리 가겠다. 그래서 100년 100조 기업이 가능해지겠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애터미에서 나는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내 개인의 성공으로는,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절대 부자가 불가능한데 애터미에서 바이너리 달랑 두 줄이잖아요. 이 두 줄만, 그죠? 소비자 그룹 구축하고 시스템에 앉혀놓으면 성공하겠다.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떻게 생각 잘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 하실 거죠? 예. 네. 제가 애터미를 그렇게 초창기에 만나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제가 처음 원데이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게 2010년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마침 회장님이 종일 강의하시는 거예요. 종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장님 혼자서 쭉 강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죠. 회장님의 그 열정, 정말 그 어떤 이 회사를 정말 성공시키겠다는 그분이 그날 얘기한 게 고객 성공이 최우선의 목표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객 성공. 거기에서 회장님 마인드를 통해서 저는 확신을, 그죠? 확신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확신을 저는 거기서 받았습니다. 고객 성공이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그 어떤 철학 그리고 사원을 통해 가지고 제가 미리서 사원을 통해서 회장님의 경영의 철학을 제가 읽었죠. 그래서 아 이런 회사라면 한 번쯤 내가 속아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원데이 세미나 그때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마침 미국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그것도 미국이면 네트워크의 본토 아닙니까? 그죠? 본토에 첫 지사를 오픈하고 거기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센터에서 들었던 글로벌 원 마케팅 아, 정말 글로벌 무한 단계로 멤버십을 구축해서 한국의 5천만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우리 10년 전이니까 75억 시장을 향해서 애터미가 간다. 75억 그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느덧 또 인구가 좀 늘었죠? 전 세계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 애터미가 이런 어떤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업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가장 핵심이 뭔가요? 애터미의 컨셉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유통회사죠. 유통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이 정말 이 회사의 전략을 선점한 겁니다. 그것도 유통 전체에서 네트워크에서는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말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팔겠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이게 가능한 컨셉이에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 업계에서 꾼이라는 꾼들은요. 애터미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명단을 이렇게 명단을 가져와서 저 이렇게 많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뭐예요? 회원번호, 앞선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뭐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죠. 아이고 그렇게 많은 명단이면은 정말 능력 있으신데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 업계에서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은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는 순수하게 정말 전업주부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돈이 안 돼도 나는 좋으니까 이 제품 평생 쓰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자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근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지금은요, 절대 전담 배송까지. 여러분들 아시죠? 전담 배송까지.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 손에 딱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배송을 책임지는 그 시스템이 애터미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업계 최초죠? 최초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해서 제주도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애터미 전담 배송 체제로 지금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담 배송 차 만나보셨나요? 아직 못 만나보셨어요? 와, 고속도로에 애터미 전담 배송차가 다니는 걸 저는 봤습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서울 수도권 이쪽에도 이제 우리 제품, 그러니까 애터미 브랜드, 아자몰 브랜드, 아자몰 애터미 브랜드만 직접 배송하는 그 이제 차가 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직접 배송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 그것도 이제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품질이거든요. 서비스 품질이에요. 이것도 배송도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품질, 배송 품질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업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요. 애터미 광고를 직접 차들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고객을 소비자를 만날 때 정말 친절하게 회사에서 그들에게 더 다른 어떤 유통회사보다 더 1,000원씩 건당 1,000원씩 회사가 더 지불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회사가 배송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배송까지 책임지는 그런 유통회사로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애터미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는 또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저는 봤어요. 정말 그분이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개인의 어떤 성공을 정말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 전 고객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죠. 이번에 보상 플랜 중에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 시작됐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초기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익을 더 분배하는 거죠. 이익을 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 중에 일부분은 그죠? 회사가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익이 발생되는 그 부분까지도 공정위에서 인정을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어서 더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백억에 달하는 그 어떤 그 이익금을 우리 사업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서 회사는 끊임없이 소비자에게 그리고 또 우리 사업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년 가는 데 있어서 100년 가는 데서 회사는 끊임없이 같이 노력한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이렇게 멋진 회사에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이 애터미와 함께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을 저와 같이 여러분도 다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학교를 등교할 때 항상 숙제를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 과제 숙제가 선생님이 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숙제를 내줬어요. 학교 갔다 오면 풀을 베라, 나무를 해라, 밭으로 와라, 논으로 와라. 늘 어른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하는데 가사 노동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어떤 숙제를 늘 아침에 받고 등교했어요. 근데 부잣집 우리 친구들 보니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그죠? 저하고 다릅니다. 학교에서 실컷 놀고 그죠? 그리고 느긋하게 돌아오는데 저는 서둘러서 집에 왔어요. 저는 그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의 꿈을 계속해서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상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서당에서 저는 배웠어요. 어릴 적에 서당에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의 그죠 가난한 아빠의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저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쪼개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직장을 다녔죠. 근데 직장 다녀보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을 해야 되겠네. 개인 사업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사람 데리고 개인 사업을 했지만 그게 부자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구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분야에 뭘 했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 되는 일을 한다고 저는 또 다른 일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장미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재배도 했어요. 그렇지만 참 그 시대가 직국계, 그죠? 자꾸 IMF라는 게 오고 또 미국의 리먼 사태가 오고 그러면서 제가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제가 받은 거죠. 저는 애터미 이 사업만큼은 내가 반드시 여기서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다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셨는데 저기 뒤에 계시네요. 근데 가보자고 해서 마지 못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알아보러 오셨네요. 그죠? 아, 자, 알아보러 오신 두 분께 박수! 네. 저도 가보자고 할 때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수당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때는 뭐하러 왔어요? 알아보러 왔어요.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되겠죠?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이미 성공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8단계. 박강회 회장님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박강회 회장님이 직접 성공의 8단계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판매사의 어떤 그런 길. 이런 강의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공자들이 수없이 많은 강의를 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탑 연합은 동영상 시청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초대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강의를 다들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맞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성공의 8단계는 100번은 드려야 돼요. 100번. 아직 100번 못 들으셨죠? 예. 성공의 8단계를 100번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애터미가 너무너무 쉽다. 당연하다. 성공은 당연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그냥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갈등 속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할까 말까 까말까 하면서 그러면서 6개월 1년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첫 번째 꿈이죠. 저는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꿈이 저에게는 정말 잊혀졌던 꿈이었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잊혀졌던 꿈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잊어버렸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난 순간에 꿈이 새롭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왜? 쪼개고 쪼개서 그죠? 좀 모아야 되니까. 근데 지출에 맞춰서 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쓸 수 있겠다. 월 1억씩 들어오는데 5천만 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천만 원을 벌겠다. 아니, 5천만 원을 쓰겠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열었던 꿈을 늘 상상하시길 바라겠어요. 얼마를 벌겠다를 생각하기 전에 얼마를 쓰겠다. 그래야 5천만 원 이상이 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어쩌면 5천만 원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상상하는 그런 우리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5천만 원 속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하고 빼고
내가 지출하는 생활비로, 내 품위주비로, 그리고 정말 옷, 여성들은 또 아름다운 의상도, 그죠? 또 핸드백도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름 품위 유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지출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꿈을 꾸시기 바래요. 박학래 회장님은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잘 살고, 그죠?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는 삶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회장님은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이거를 시각화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생하게 꾸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될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꿈꾸면요 이루어지거든요.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그리고 월 5천만 원을 나는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꿈을 꾸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정말 성공해야 했다는 그 간절함이 그죠? 목표로 이렇게 해서 설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되겠지.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되겠지. 해보고 안 되면 접고, 이런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목표라는 거는요, 꿈에다가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그 기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체크해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요, 능력의 크기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로, 상상력의 크기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크기가 상상력의 크기예요. 우리가 보통 장사치가 있고요, 그죠? 사학가가 있습니다. 장사치는 매일 이문을 남겨야 되겠죠? 장사치는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팔려 나가는데 마진이 이익이 안 나고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손해보면 될까, 안 될까요? 장사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됩니다. 항상 물건을 팔 때마다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예요. 네. 근데 사업은요? 사업은 뭘 팔아요? 시스템을 파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사치는 내가 정말 어떤 점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점포 하나에서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상품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상품을 늘려가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게 장사입니다. 근데 사업가는요, 이런 점포를 100개, 1000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시스템을 우리는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들 혹시 애터미 제품을 들고 누구한테 나가면서, 소비자한테 가면서,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물건 들고 나가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가면서,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팔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물건 파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장사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비즈니스는 물건 파는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우리는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들고 나가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성공 시스템이거든요. 성공 시스템. 회사에 대한 확신과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물건 팔러 나가는 게 아니고 꿈을 팔러 가는 겁니다. 성공자를 팔러 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는 성공, 이렇게 성공할 거다. 위에 스폰서들이, 성공자들이 이미 나와 같이 이렇게 과거에 이런 어떤 제품을 정보 전달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제품을 들고 정보 전달하면서 성공하는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성공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요. 5천만 원 쓰겠다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걸 써서 시각화하고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요. 이런 얘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꿈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미친놈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그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갑자기 애터미 한다고 시작하더니만 꿈 얘기하고 다니니까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꿈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니면서 그죠? 하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꾸준함, 나의 변화된 외적 자세, 내면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어떤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거절하죠. 그러면 제끼고 또 제끼고 이렇게 쉽게 제끼는데 쉽게 포기하지 마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무모하게 대시도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꿈 얘기, 나의 꿈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멋진, 어쩌면 여러분 한 라인을 끝내줄 만한 이런 한 사람은요. 쉽게 나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시간 속에서 연단 과정 속에서 성장한 만큼 리더십이 성장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히 비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연후에 만날 때마다 느끼죠. 아, 저 언니는 저 동생은 저 친구는 애터미 정말 내가 여러 사람의 그죠? 애터미 제품을 내가 팔아줘보고 여러 사람의 사업자를 봤는데 정말 저희는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견지하시기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믿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초창기 때는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말 회장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외치지만 지맘의 법칙 얘기하죠? 지맘의 법칙. 그가 쓰고 안 쓰고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지맘. 근데 말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 지맘의 법칙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프로예요. 프로. 저기 서초센터의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본인의 프로필을 이렇게 얘기할 때 드리대 여사 남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리대 여사 남 누구입니다. 하, 정말 마인드 좋아요. 항상 누구를 만나나 싱글벙글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아무도 애터미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 하세요? 아니면은 아이 됐어요. 저는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 주변에 없습니다.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주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꿈이 크냐에 따라서 거절이 거절이 아니고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넘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돼?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이거 뭐예요? 아직도 그죠? 아직도 애터미의 그 크기 여러분들의 그 애터미에서 성공했을 때 월 1억을 여러분들의 내걸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1억을 아직 내 가슴속에 아직 담지 못했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애터미를 내가 전달해야 되나? 애터미 물건 팔아야 되나? 아이 사장님 아니 나 애터미 다른 데서 쓰니까 저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내가 이거 물건 팔러 다니는 거예요? 물건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죠 시스템을 우리는 팔러 가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성공자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이게 고도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함양할 수 있고 배양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교육사비라고 얘기하죠. 꿈의 크기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직 꿈이 제대로 가슴에 담지 못했다. 꿈을 제대로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꿈을 제대로 담아내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폰서와 미팅,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세미나, 그리고 본사 시스템까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업은 아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확신과 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 확신, 그리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정말 꿈과 목표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해야 되겠죠. 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돈을 투자하나요? 아니죠.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하다못해 개인 점포를 하더라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왜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본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파트 왜 투자해요? 아파트 왜 삽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좋습니다. 아주 건전한 생각이죠. 근데 아파트가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였습니다. 3년 후 5년 후에 대팔 때는 반드시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샀죠. 근데 여윳돈 가지고 샀나요?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 받아서 샀어요. 왜? 수익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애터미 여기에서 한 달에 내가 5천만 원을 지출하면서 살 그 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멋진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들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린 그죠 애들을 이렇게 돕는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리더들도 있습니다. 아, 여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돕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정말 부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 보면 도대체 결단하는 거 보면 한 달에 후원수도 한 번 맞고 두 번 맞는 걸로 만족해야 할 그런 모습으로 결단을 못한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3년 후, 5년 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애터미에 시간 투자하겠다는 거. 제가 돈 투자 얘기 안 했어요. 시간 투자하는데 할애해라. 그러면 아, 나는 부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꽤 많죠. 그죠? 부업인데 좋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4년 했어요. 부업으로 4년 했어요. 대신 제 아내가 그죠? 전업을 했어요. 제가 먼저 정보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 아내 설득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쩌면은 대가 지불도 많이 했습니다. 대가 지불도 하고요. 주도적으로 그죠? 정말 결단하는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을 정말 5천만 원 쓰겠다는 그 꿈을 꾼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저는요, 부업으로 했지만 그죠? 밤 12시 이전에 집에를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도 제가 소비자 구축학에서 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토 소비자를 만나러 다녔고
이런 시간들을 저는 전업자 못지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업이든 전업이든 그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머지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아마 모르긴 해도 6, 7시간은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애터미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정말 우리는 시간 투자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단 작성입니다. 애터미에서 이 명단은요. 네트워크에서 명단은 유일한 자본입니다. 유일한 자본이에요. 명단이 유일한 자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무형의 자본은 많습니다. 매력 자본도 있고요. 그죠? 성실함도 자본이고요. 그리고 또 신뢰 자본.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무형의 자본 말고 유형의 자본은 인맥입니다. 여러분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그 명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어쩌면 명단 작성하는데 대충 그냥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미팅하지 마시고 명단을 가지고 한나절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상담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신규 사업자와 스폰서와 매우 중요한, 유익한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명단을 거기에 스폰서는 내 명단으로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얼마나 정말 소중한 명단인지를 그저 스폰서로부터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품도 전달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어떻게 그들을 애터미 소비자로, 오토 소비자로, 그 다음에 부업가로 이렇게 안내할 건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할 때 스폰서와 함께 한나절도 좋고 하루도 좋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함께 작성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받는, 확충받는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닌가. 저는 이 명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제가 성공의 8단까지 다 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할 생각했는데 시간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연합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막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멋지게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여기서 수시로 만나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다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다 그죠? 미래의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의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정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합 세미나에는 꼭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의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성공고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